얘기를 하려고 했어.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, 봐봐.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막 가구리 막 맞고 있단 말이야. 일진한테 막 맞고 있어. 어? 근데 그 유사 투자자만 형 논리는 중국이 미국한테 막 받고 한국한테 사드 보복하듯이 다시 보복을 한다는 거잖아. 아니, 왜? 이거 왜 보복해? 내가 중국이야. 미국한테 막 두들겨 맞고 있어. 그러면 옆에 한국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? 내가 일진한테 뭐 맞고 있어. 선도부장 막 이런데 뭐 맞고 있어. 어? 그럼 그 순간에 갑자기 한국한테 뜬금없이 녹당으로 따라 나와! 하겠어, 안 하겠어? 안 하지. 안 하지. 야, 나 좀 도와줘. 어? 나 좀 도와줘 하겠지. 그럴 것 같은데?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. 뭐, 그래서 지금 중국 수혜주면 뭐 하면 안 된다.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거 못 사주는 건 있어도 저걸, 야, 내가 지금 미국 감당하기도 힘든데 저걸 여기저기 막 돌리면 되겠냐? 안 되지. 지금 미국은 이런 거야. 우선은 내가 목표는 중국이거든. 중국을 막 패. 막 팬 다음에 주변 애들한테 그거야. 봤지? 알아서 잘해. 알아서 잘해거든.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팬 건 아니고, 야, 슥 이거 하는 거야. 이 새끼. 알아서 기잖아. 아이고, 마셔드리겠습니다. 그거거든. 근데 미국도 막 유럽 뭐 다 적으로 돌리면 부담스럽단 말이야. 우선은 타겟이 하나야. 중국만 조지면 돼. 좀 있으면 내가 볼 때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좀 유아 제스처가 나와. 중국은 절대 못 버텨. 이런 중국이 지금 한국까지 적으로 돌린다고? 우린 어떻게 해야 돼? 이럴 때. 모르는 척. 이럴 때 미국이 막 때릴 때 뒤에서 막 때려. 이 새끼. 이 새끼야. 네가 나한테 이 새끼. 너 이 씨. 어? 내가 막 피 흘리고 쓰러질 때 이 새끼 너 나한테 그때 어떻게 했어? 이 새끼야. 이거. 이렇게 해야지. 파라다이스 딱이네. 딱 좋네. 거기다 실적 달라고 차트 완전 죽었고. 어? 아, 내가 돈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조금 이제 좀 풀어야 돼. 어쨌든 그렇단 말이야. 이해되지? 왜 샀는지. 그냥 사는 게 아니야. 그냥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사는 거. 어제 내가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왔어.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. 한국경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상장사야, 한국경제. 아, 내가 좋아하는 한국 환경. 중국 매출 반토막 났는데 미 관세 폭탄까지 삼성 LG 두 손 들었다. 어? 이게 제목이야? 근데 내용은 한국 간판 기업 차이나 엑소더스. LG전자 중생산 프리미엄 냉장고 정량 국내 이전. 아, 이렇게 꼬이냐? 발빠른 삼성 작년 중 휴대폰 통신 장비 공장 철수. 또 효과음 내. 와! 와! 빨리, 야, 딱 쓰러질 때 빨리 까야 된다. 야, 이씨. 너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? 이 새끼 좀 까야 된다니까? 응. 이렇게 해야 돼. 손을 이렇게 탁 내비는 척 하면서 손, 응. 아, 도와줘. 응. 한국아 도와줘. 손을 딱 내면서 기싸다고 딱. 이 새끼야, 씨. 어? 지금, 관세 부담에 삼성 LG 중공장이. 내가 얘기했지. 관세 25% 올리면은 미친 짓이야. 중국에서 돌리는 게 안 돼. 중국의 경력 확 올라간다. 내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. 다.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. 다 알고 있어. 내가 사실은 재용이한테 형 빨리 옮겨 지금. 빨리 옮겨 내가 형. 어 알았어. 냉철 알았어. 이 방송을 여보 여기 형들 중에 대단한 형들 많아. 여기 뭐 슈퍼맨 몇 백억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. 몇 백억 갖고 딱 보면서 재롱 하는 거 아니야? 있다니까. 재벌 2세도 봐. 진짜로 재벌 2세도 봐. 저 연락 받아. 거짓말 아니야 이거는. 뭐 깜짝 놀랐죠. 아, 진짜로 봐. 그런다니까 중국에서 철수하는 국내 주요 기업 삼성전자. 아니 뭐 얘기해봤자 뭐 길어. 근데 오뚜기까지 중국 법인 철수하는 거 아니야. 그 얘네들 철수하면 어떻게 됐어? 중국이 일자리가 주는 거야. 실업률 올라가겠지. 실업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? 지지율 떨어지겠지. 동요가 일어나겠지. 그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어? 경기 부양해야지. 경기 부양할 때 우리가 걷다가 뭐 팔면 되는 거야. 우리는 걷다가 팔면 되는 거야. 그리고 이참에 가지고 오는 거야. 지금 중국 공장, 야, 냉장고 이런 거 도로 가져왔대. 자동차 같은 게 솔직히 너무 크게 들어간 거야. 자동차가 엄청 잘 팔렸거든. 너무 막 평화전공 이렇게 막 조단위로 막 투입했단 말이야. 그러면 안 돼.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. 잘 될 것 같았다 했잖아. 한 번 좀 재고. 시행하는 건설사들이 어쩌다 다 망했냐면, 오! 된다 하고 저 배팅 때린 애들이 2007년도에 다 죽었다니까. 그럴 때 조금 그때 한 발짝 했던 애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큰 대기업이 된 거야. 뭐 호방건설, 막 반도 IS 이렇게 된 거라니까. 된다고 그냥 덥석하면 안 돼. 주식도 봐. 이건 진리야, 진리. 딱 된다고 딱 할 때.
내가 요새 좀 힘들다고 자기 어? 막 헤어지려고 그러면 안 돼. 지금이 바닥이야. 어? 그리고 내가 막 잘 된, 막 잘 나갈 때 있잖아. 어? 그럴 때 더 친해지려고 하지 마. 난 따오른 마음 품고 있으니까. 이렇게 하고 지금 잘하는 거지. 이럴 때 빨리 우리나라를 유치해야 되는데 가져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더 안 좋아 사실. 베트남 가는 거지. 베트남 지금 비명을 지르는 거라니까. 내가 얘기한 대로 되지. 지금 중국은 완전 저거 된 거야. 그 미국으로 점점점 들어오는 거야. 이제 이렇게 되면 멕시코에다가도 안 지어. 내가 볼 때 트럼프 형이 원하는 건 또 글로벌 매트릭스도 나오는데 트럼프 형이 멕시코한테 관세 이야기를 한 거는 멕시코에다 실제로 관세를 뜯는 거보다는 멕시코에 투자할 거 우리한테 투자하라는 얘기야. 그 메시지야 그게. 그걸 읽어야 된다니까. 어? 내가 자기한테 여보 집안 좀 청소 좀 잘해.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? 청소하라는 거야. 청소하라는 거야. 아, 내가 할게. 잘하고 있어. 사실 자기 얼굴만 예쁜지 외모만 예쁜지 알았더니 살림을 살리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. 진짜로. 자기도 인정하잖아. 그래. 인정하지. 살림 잘하는 걸 인정하잖아. 음식도 잘하고. 최고야. 아, 나 알잖아. 나 우리 이제 진원증밖에 못하는 거야. 그렇다니까. 우리나라한테 지금 이게 기회가 온 거야. 기회가 온 걸 수 있단 말이야. 이럴 때 잘해야 돼. 어?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인스파이어도 이렇게 짓잖아.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가지고 걔네들한테 막 국가 차원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칩도 그냥 막 주고 공짜 프로모션 칩도 막 뿌리고 해야 돼. 숙박도 공짜로 하고 그런 것들 나라 차원에서 그리고 내국인도 조금 풀어주고 일부는 좀 풀어 그 풀어줘 있잖아. 정도를 지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갈 수 있게끔 해준 뭐 있잖아. 있잖아. 아니면 뭐 자산 부자들만 좀 가게 해야 돼. 있잖아. 우리 이제 뭐 증명하면 되잖아. 강남에 아파트 있는 사람만 가게 해주면 되잖아. 그 사람들이 살이다가 강남 아파트 팔 거 아니야. 그럼 장난치고 떨어질 거 아니야.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거. 뭐 있잖아. 지금 이 기회라니까. 위기는 기회라니까. 뭐 그래서 지금 딱 가고 있잖아.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아니 계좌가 많이 늘었어. 여기 형들도 아마 다 늘었을 거야. 다 늘었을 거야. 근데 계좌가 많이 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들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봤더니 바닥에서 그렇게 막 꿈틀꿈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틈 만들어가지고 뒤집으려고 손 집어넣고 막 수입하는 사람들은 계좌가 지금 촥촥 올라와. 어떤 사람 봤더니 계좌가 막 다 시뻘게. 근데 거기서 탭친 사람들 있지. 그 사람들이 계좌가 안 좋아. 우리 탭친 사람은 없는데 그냥 좀 방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덜 적어요. 근데 내가 볼 때 지금까지 뭐 어드바이스도 괜찮았고 또 뭐 하반기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.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내가 정리하자는 거야. 정리하자. 박수 칠 때 뭐 하라고? 떠나라. 강원에 들어갈까? 박수 칠 때 강원랜드 한번 갔다 올까 주말에? 응. 아 라이딩이 있어가지고 아 바쁘네 좀. 자, 이제는 우리 방송에 좀 진가가 좀 나왔을 거야. 그걸 그 우리 같이 이렇게 딱 부둥켜 안고 있잖아. 여기 형들하고 딱 폭락장을 딱 버티고 판 형들도 있어. 많이 팔아. 바닥에서 막 깐 형들도 많아. 근데 딱 이걸 버티고 딱 왔을 때 이렇게 딱 자기 올라서 자기 개폭등할 때 그때 뿌듯함. 이맛에 주식하는 거지. 이맛에. 이맛주. 이맛주. 그런 거야. 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. 오늘 같은 날 이제 좀 흥분되고 막 갈 것 같잖아. 대박 날 것 같잖아. 그때 나는 좀 빠르게 현금 만들어 주는 거야.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여보? 여보 이때까지 내가 자기한테 이거 이러면 이렇게 될 건데 했다가 망한 거 하나만 내봐. 없어. 없어? 진짜 없어? 없지? 없다니까. 그리고 더 세게 가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우리 가치 투자자들 많이 있는 종목 있거든. 가치 투자자들은 이거 완전 좀비들이야 좀비들. 왜 좀비인지 알아? 양봉 쫙 뜨잖아? 양봉 이렇게 피잖아. 오 피다! 와! 막 바닥에 이렇게 쓱 누워있다가 딱 누워있다가 양봉 피나 우우우우 매도 짧게 잡아야 돼. 짧게 잡아야 어쩔 수 없어. 이거 형들 보면서 막 뜨끔한 너 이거 가치 투자도 엄청 본다니까? 그러니까 회사 좋은 회사들이 못 가요. 오늘 그런 종목 있어. 백강산업 이거 그 나랑 친한 형이 발표해가지고 들고 있어. 그 형이 이제 상장사 이사님이야. 근데 이제 우리 그 스터디도 같이 상장사 이사님. 옛날에 주담이 때부터 나랑 되게 오래된 형이야. 그 형이 이제 이거 회사 좋아진 다른 아이디어로 석회 이거 좋아진다 그래가지고
우리 포트에 편입을 했어. 근데 어저께가 이제 급등할 때 그냥 나 그 형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강제로 밀어버렸어. 아니 조금이지 스터디 물량이니까 강제로 팔아버렸어. 뻔하거든 이거. 양봉 딱 나왔잖아. 양봉 우 나오잖아 어제. 막 15만 주 막 거리 터지잖아. 가시 투자가들 이렇게 백강 사람 이렇게 누워있다가 좀비들 와 나와가지고 물량 와. 나이스 DMB, 나이스 DMB 지금 가시가 엄청 물려있어. 이렇게 탁 누워야 절대 못, 저거 세게 못 간다. 양봉 나 우와 피다 나가지고 막 쏟아낸다니까. 하면서 나이스 데미 그거 맞고 어제 뭐 5%까지도 밀리더라니까. 그러면 또 이제 또 파란 피잖아. 그럼 또 막 사고 있어 거기서. 아 이거 뭐 깜짝 놀란다. 이 형도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. 어제 분명히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니까. 샘표도 있잖아. 샘표는 가치 투자가들이 좀 적거든. 그러니까 걔네는 쭉쭉 세력들이 드라이브하면서 쭉쭉쭉 가는 거야. 가오미디어 같은 거에 가치 투자가들이 별로 없어. 그게 회사가 그렇게 막 구조적으로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거든. 이제 아달이 터졌어. 세력들이 드라이버기 너무 좋지. 그래서 잡주들이 잘 가는 거야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. 오늘 진짜 엄청 푼다 오늘. 내 최근에 좀 많이 받았어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야. 그래서 조금 챙겨놨다가 또 샀다가 팔았다. 회사가 또 좋아지는 그만큼 또 레인지 바운더리를 딱 잡아가지고 좀 싸면 샀다가 비싸면 팔았다가. 근데 딱 보면 사이클에 의해가지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들이 있으면서도 같이 투자할 형들도 없고 막 그런 종목도 있잖아. 그런 거는 꼭 참아 놓는 거야. 그런 것들은. 그래서 사이클 만나고 딱 하면 첫 때 같이 투자할 형들이 앞단에서 막 팔아. 그 털려. 바바바바 털려. 다 털리고 이제 세력이 드라이브 하게 딱 됐어. 딱 드라이브 하게 됐단 말이야. 그럼 세력이 딱 무조건 가라고 쫙 가는 거지. 난 못 먹지. 나도 좀비 중에 하나야. 양봉이다. 양봉. 그럼 이제 양봉 찾으러 가야 돼서 그럼 형들 들어가세요.